주변의 암 예방하는 식습관 알아볼까요? 첫 번째, 흰 살코기를 맵게 먹는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덜 챙겨 먹게 되는 경우 많은데요. 한국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결핍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년의 단백질 부족은 근감소증, 면역 저하를 부를 수 있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기름이 적은 부위의 흰 살코기를 골라 손바닥 크기 3분의 1만큼의 양을 기름을 적게 조리해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채소 과일을 하루 두 컵 반씩 먹는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미국 암협회에서도 충분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단, 콩팥병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나 당분이 많은 과일, 채소 다량 섭취에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햄, 소시지 등 가공육을 끊는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의 다량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가공육은 피하고 두부나 닭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식품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트랜스지방을 피한다. 트랜스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과자나 빵, 패스트푸드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더 쌓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경화 및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품을 구입할 땐 꼭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노년의 암 예방하는 식습관 꼭 기억해주세요. 네, 노년암 예방 식습관도 보셨지만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걸리셨지만 재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노년암은 대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쟁점이 되는 세 가지 핵심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노년암 대처법 이것만은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75세 이상 암 조기 검진 은퇴를 고려하세요. 저는 놀랐어요. 미리미리 좀 알기 위해서 계속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네, 요즘에 보고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그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해도 생존 기간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녀 생존 기간이 오래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노화 때문에 이렇게 암 자체 치료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지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증상이 있으면은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는 암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암 검진을 75세 이상일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보니까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침은 위암인 경우에는 40에서부터 74세까지 2년에 한 번 정도 받도록 권고해드리고 있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45에서 80세까지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이거는 그 대변 자멸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아니죠. 네. 유방암의 경우에는 40에서부터 69세까지 2년에 한 번 받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모든 건강검진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건강하신 상황에서 좀 염려가 된다고 해서 잦은 암검진을 그렇죠. 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권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진짜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신, 여든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은 무리하게 검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리하게 너무 자주 하는 검사는 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고요. 자, 노년암 대처법 이것만은 그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미세먼지 노년에 더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 미세먼지와 암도 큰 연관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암 예방 연구에 의하면 120만 명을 전향적으로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4%, 심혈관 질환 문제로 사망할 확률은 6%, 그리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8%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꼭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갈 때 과일만 양손에 그 상자를 들고 갈 게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 한 박스 좀 사가지고 가서
다음 명절까지 쓰시려고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년암의 대처법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술 줄이고 담배 끊으세요.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 교수님. 예,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술은 뭐 구강암, 식도암, 위암, 간암, 간질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죠. 담배야 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폐암뿐만 아니고 식도암, 위암 그리고 저희 이제 비뇨의학과 쪽에서 보면 방광암의 주요 원인이죠. 사실은 근데 이거 알코올하고 담배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와. 당연히 끊으셔야겠죠. 네. 예.